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지역이 어디 됩니까? 문산읍 소문리. 아, 진주 문산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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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여기 그 가원의 그 부유단감. 예. 몇 평 정도 됩니까, 여기가? 한 4,500평. 4,500평이야. 한 440쪽. 예. 그 여기는 진주 쪽에는 저 이렇게 경사가 좀 이렇게 많이 진 가원들이 많은데, 예, 여기도 경사가 좀 많이 진대에 속하죠. 그래도 요 산은 조금 그래도 요 문산치고는 뭐 그래도 완만한 산이라고 보는데 이보다 경사가 더 심한 데가 많거든. 예, 우리 그 남부 지방에서 진주 쪽이 심한데, 이게 전정을 보면 한 해 묵은 가지, 작년에 그 감이 열거나 아니면 요렇게 생긴 가지, 한 해 묵은 가지, 이 가지는 힘이 차는데. 예, 지금 핵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 나무라도, 이런, 핵가지, 이거. 이건 힘이 못 차요. 그래서 이게 핵가지가 많거든요. 요것도 핵가지고. 예. 핵가지, 그, 세 가지를 전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거 묵은 가지는 이 정도 말을 잘 듣거든요. 입도 크고. 이건 손바닥만 이렇게 커지거든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한 나무, 이 나무 속에서도 오른쪽, 왼쪽 다르고, 다 다른 원인은 전쟁 배열에 따라서 달라져요. 핵까지. 핵까지를 쓰면 힘이 약해요. 핵까지를 쓰면. 요런 것들이 핵까지 약하고. 그리고 한 해 먹어야 되는데 요것도 핵까지. 이 가지도. 이 가지도 핵까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년 묵은 가지를 쓰는 게 좋다. 지금 올해 오늘 5월 10일인데, 지금까지 올해 몇 번 연면시비 했습니까? 목면십이 세 번. 예. 연면십이 세 번. 세 번, 예. 비가 안 와서 한 번 더 갈라 했는데. 예. 비가 안 오니까, 막, 못 하고 말았어. 지금 그, 이웃 농가들 거하고, 우리 거하고 차이는 얼마나 합니까? 내가 눈을 봤을 때는. 예.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보고 있는데. 예. 우리 거는 지금, 감 꼭지도 아까도 몇 번 모이가 봤는데. 그 강꼭지가 크다고 그리고 예. 옆에 사람은 뭐 불담으로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필 때 멀었다 하는데 우리 거는 꽃이 지금 벌어지는 것도 있고 예 그때 그 딴 사람보다 한 며칠은 안 빠를까 싶은 기도 하고 그래 그 강꼭지도 크고 예 작년에도 해보셨습니까 작년에도. 작년에는 자 그 5월달 그 약칠 때부터 이어가지고 예 세 번 보고 안 쳤는데 이제 이 목면시비도 그때는 몰랐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연면시비만 그 이제 5월달 넘어가도 했는데 올해는 3월 14일부터 해가지고 목면시비 시작해가지고 그 뭐 그 일주일 만에 안 그러면 한 뭐 8일 만에 이래가지고 계속 해가 나왔는데 예, 지금 이렇게 비가 좀 왔으면은 엄청 잘 됐겠네. 예, 이거보다 훨씬 나았겠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이 비료를 줘도 아직까지 예. 안 녹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렇지. 그 이시를 재 봐도 뭐 이시는 그 비료 준 데는 이시가 제대로 나오는데. 예. 이 뭐 그럼도 아직 그대로 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 때문에 좀 뭐 예년보다 조금 그 특기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엽산하고 이제 쳐다보면은 뭐 다 보는 사람도 다 뭐 틀린다 그거 예 그래 이게 봄 농사가 전부의 농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봄에 힘을 차야 되는데 이 나무 속에서 요 이쪽 나무 이쪽 나무 이 가지가 달라요. 가지 위치에 따라서 그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커져야 되는데 잎이 어느 정도 이상을 커져야 되는데 넓이도 크고 이 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못 큰 거는 올해 비가 안 와가지고 연면시비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것들이 그 요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 응애가 먹어서 요럴 경우도 생기고 예 응애 봄에 응애가 먹어서 그래 요렇게 틀릴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제초제가 날라가 바람에 틀릴 수도 있고 요런 부분 제초제. 근데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도 그 핵은 어느 정도 다른 농가보다 괜찮은데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나무가 좀 행동을 조금 더디해요. 수분만 있으면 잎에 있는 영수가 뿌리가 발달해가 가져올 건데 지금
워낙 그 올해 비가 안 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게 순이 늦게 안 났는데 예. 이 활착이 빨리 올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예, 목매실 때문에. 그 아니 이제 그렇고 작년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대기를 19일부터 해가지고 감을 솎았는데 예. 우리는 올해는 9일부터 감을 대가 솎아도 지금 꽃이 필라고 그거 다음 주 되면은 꽃이 필 것 같는데 그리고 그 예년보다는 많이 땡기지는 것 같아요. 예, 빠르지. 예. 늦게 난 거 치고 비가 안 오니까 일조량은 좋은 그런 장점이 예,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은 그 예년보다 한 열흘 지금 순 나온 데는 늦게 나왔는데. 예. 올 봄이 늦게 나왔는데 이 빨리 되는 거는 한 열흘 땡기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입지를 보니까 19일부터 17일부터 우리 부부가 속고 19일부터 사람을 대가 일꾼이 대가 속았는데 올해는 9일부터 이제 작업 시작했는데 5월 9일부터야 네. 약 10일이나 빨라졌다 그죠? 네, 10일을 빨라졌어요. 예. 다른 농가들도 그러는가요? 다른 농가들은 뭐 9일부터 소금사 그런 사람 있는데 좀 그 아직 끝감이 안 나오고 하니까네. 예. 끝감 우리는 이제 확실히 다 나왔거든. 예. 이 끝감이 다 나왔는데. 예, 이게 이 두불감. 예, 이 끝감이 요것들 다 나왔지. 다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이게 안 나오면은 한 번 더 섞어야 되거든. 그리고 또 다음에 이 저거 때문에 임금비 또 드니까. 예. 요 두불감 요걸 지금 따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까지. 예. 눈만 딱 떠가 있는 거는. 예. 막 일주일 뒤에 이래 생기 나오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6월달 되면 또 한 번 더 돌아야 되는데, 올해는 뭐 싹 다 빠져나오고 있겠네. 작년 같으면 이때 이래 전마 찍기 이제 이래 안 빠져나왔거든. 예. 그래서 일꾼, 그럼 일주일 돼가 못 속는기라. 목매십이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목매십이 마지막 할 때. 예. 요는 기름을 이어가지고 예. 소독을 하면서 쳤거든. 요 가운데는 가운데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한 일주일 치는 바람에 못 쳤고 예. 요거는 그때 천기라. 겨울에 유막 코팅을 안 하고 예. 봄에 그때는 뭐 유막 코팅을 교육을 안 받았을 때 몰라는 게 못 하고 그래 이제 2월 달에 가 교육 받고 예. 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때는 추워서 뭐 안 되는 기고 그래 3월 마지막 이제 이렇게 목매십이 목매십 마지막 할 때 내가 그 기름 소독을 해가지고 이 가원에는 기름 소독을 해는 게 깨끗하죠. 예. 가원의 잎이 물 500에 5리터의 설탕 물 500에 5리터의 그 퐁퐁은 4리터 이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5리터 4리터야. 예. 그 지금 요 잎들이 보통 보면 이거 병기를 물고 나오는 게 많잖아요. 여기 오는 것들이 작은 잎들이. 올해는 거기 다 붙어 있는 게라 지금까지. 예, 깨끗하고 그렇죠. 예. 요것들이 그 병 보통 보면 이거 첫 잎 나오는 잎들이 까맣게 병이 들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다 낚았는데 떨어지지. 작년 같은 그듯이 뭐. 예, 그렇지. 지금 우리가 연면시하면 이것들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을까지도 붙어 있어요. 그래야만이 식물이 힘이 세거든. 지금 이제. 그 황금을 너무 많을 때는 예. 이게 지금은 다 늘지고 없다고. 예, 그게 그 요런 것들이 지금 요거는 이제 단풍이 더 떨어지는데 작은 것들 아주 작은 것 떨어지는데 예, 요것들이 그 영향을 잎이 초기 연면식이 영향을 받아가 요거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뿌리를 얇게 박아버리면 이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비만 조금만 도와준다면 내일 비가 온다고 비가 잡힌 것 같던데. 비만 오면 이게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 일주일이나 뭐 열흘 안에 연면십 해가지고 초기 생육을 이렇게 왕성하게 끌어내야 과일 농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봄에만 강의를 많이 하고 하는 게 그 원인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벌써 눈이 볼록볼록해요. 지금 그 골드 그린 설탕 염화가리 이어가 쓰면 여기 눈이 빨리 생겨요. 그 염화가리 쓰는 게 지금 이 줄기에 예. 그 대표님 말씀하더라. 심줄이 노랗죠. 예, 심줄이 노래 변해 가더라고. 예, 심줄이 노래. 이거 올해 처음 봤거든. 그렇지.
전에는 뭐 이런 것도 그 황금말 농법 안 할 때는 이것도 지혜를 못 썼는데 뭐 잎 깨끗한 것만 쳐다봤지 이 잎줄기에 이 색비 나는 거를 모르는데 올해는 내가 욕심이 그 보니까 요 그 저 가리를 한 번 넣었거든요. 예. 한 번 보고 못 넣었는데 이제 칼라 열 때, 칠 때 한 번 계속 그 여가 써야 돼. 예. 그리고 어릴 때는 잎이 펴 있는 거는 다 자란 거고 오매 있는 건 더 크는 거예요. 영이 치고 나니까 싹 오매삐지야. 예. 보시지. 오매인 거는 뒤에 힘줄이 커야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래 오매 있어야 되고 다 크고 나서 폐가 이래 뒤집어져야 돼, 뒤로. 그리고 요 앞에 앞면이 살이 찌가 볼록볼록해져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얘는 이제 다 컸다고 보고 살 피고 있니. 이렇게. 피고 있더니. 그 다 크면 살이 쪄가지고 뒤로 폐가 이렇게 뒤집어 올라와야 되고, 어릴 때 이거는 힘줄이 크고 큰 이파리가 될 것들이 오매 있어요. 작게 되려면 이미 나오자마자 바로 해딱 폐해진다니까. 예. 네. 옆에 저거, 내가 사진 찍어 보면. 예. 네. 짜매는 게 대비지가 있거든. 해딱 대비지뿐이야. 그건 안 커요. 어릴 때, 어쩌든지 오미 있어야 돼. 오미 있어야, 오미가 쭉 커야, 이렇게 오미가 커야만이 이파리가 크고 살이 쪄서, 초기에 요 잎이 크고 잎이 커야만이 감이 넓어지고, 그리고 꽃이 떨림이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잎이 두꺼워지면 높이로 살짝 크는 시기가 있는데, 그건 기간이 짧아요. 그래도 꽃이 떨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함부로 키우면, 가을에 똥구멍이 떨려버리죠. 꽃이 떨림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라면 올 가을에 그 과실 크기나 꽃이 떨림이 안 생길 정도의 충분한 자리는 얼쭉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순은 이제 지금 이 순이 안에 순이 여기 잎이 오매 있지 않고 해딱 뒤집어지면 요거야. 이제 잎 요 순의 길이가 다 컸다 소리거든요. 더 큰다 소리는 오매 있고 이 다 컸다 다 큰 건 요렇게 해딱 뒤집어져요. 끝이. 끝이 요렇게 뒤집어지면 딱 흐르고 요거 멈춰요. 그러면 이제는 연면 11에서 잎을 빨리 살을 찌워야만이 마지막 키울 기회가 있어요. 뭐 요 잎을 봄순 이거를 살을 찌워야만이 도장지가 적긴 하지 이거 살을 못 찌워버리고 못 키워버리면 도장지가 더 많이 나요. 비록 적게 줘도 도장지가 많이 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런데 요걸 먼저 키워야 돼요. 그러면 영양소가 이쪽으로 와요. 여기에서 지금 내려가면서 관을 만들어 놓으면 가을까지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봄순에 연면 11이 작으면 이 순이 가늘어서 영이 적게 와요. 그 도장지하고는 과일 크기하고는 별개예요. 그렇지. 그럼 올해 이 정도를 하면 아주 그 대과로 가는 쪽에 거의 다 속하는 것 같습니다. 비만 좀 도와주면 그렇지. 비만 좀 도와주면은 그 활자될 싶은데 그 뭐 그런 자 그 지금 자 그 비로는 그 선양 M을 한 2kg에서 줘놨어요. 줘놨고 예. 이제 뭐 비 오고 나면은 이제 예. 그 수비를 명품 300을 예. 한 60번 내가 살아놨어요. 예. 구입해 놔놓고 예. 그거를 이제 주고 그 이제 7월 달 되면은 선양 M 플러스를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줄까 싶거든요. 그 안 샀으면 명품 300을 계속 좀 쓰다가 그 이후에 다른 걸 쓰는 걸로 여기는 저 일반 척박지 산이거든요.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그 완전 점질도 아니고 그 이 땅을 분류를 한다면 점질이 섞이더라도 여기는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약 중사질에 삭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하라도 1년에 5번 이상은 비료를 해줘야 돼요. 5번. 그럼 살금살금 자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야만이 후기 비대가 되는데 후기에 비료가 떨어져 버리면 이게 감이 이렇게 요게 볼록하게 올라가다가 이 감이 위로 더 못 커버려 위로 솟아야 되는데 볼록하게 솟아 올라야 되는데 못 솟고 약간 납작해져요. 비료량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비료 좋아놔도 워낙 가뭄에서 못 먹고 있는데 비가 오면 잎이 지금 두꺼워서 금방 비료를 흡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관수 시설이 안 돼 있고 그 하늘에 떨어진 비료 가지고 수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더라도 그 전에 먼저 잎의 두께를 두텁게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된다. 지금 현재 작황으로서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 해운이 사과, 배, 단감,
냉해 갑수가 많이 여는 해운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딴 해보다 더 초기 연면 시비 횟수를 좀 늘려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 이시 채가에서 비료량을 맞추면 가을에 정말 그 좋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